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세상과 사람들로 인하여 영향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주시는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영적인 감각이 발달해. 그 방편이 뭐냐? 금식기도입니다. 몸은 약해지지만 금식하면 정신은 밝아집니다. 특별히 이런 세속적인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 우리의 거룩함을 지킬 수 있는 귀한 방편이 금식이다. 금식을 할 때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고 하나님 앞에 더 먼저 반응하게 된다는 거죠. 나를 하나님 안에 고립시켜 놓겠다는 거죠. 그럴 때 영적으로 집중합니다. 이런 우리가 작가들이 작품 활동을 할 때 분주하게 작품이 활동하지 않아요. 집중하는 거예요. 작품에 대한 자신의 어떤 영감이 생길 때 집중하거든요. 분주하게 하면서 작가가 위대한 작품을 만들지 않습니다. 기억합시다. 금식 기도는 영적인 감각이 발달하고 영적인 집중력이 발달하고 절대적 믿음의 기도이므로 능력 있는 기도. 다니엘이 정말 외국의 포로로 잡혀가서 80년이 넘는 생애를 갔다가 곤고하게 살아갔지만 그가 여전히 그곳에서 지도자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특별히 금식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오늘도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금식하여 영적인 분별을 가져 우리들의 믿음을 지키고요, 우리 가족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 교회의 믿음을 지키고 이 시대를 살아갈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우리가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마다 때마다 우리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의 음성이 천둥과 벼락처럼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다니엘이 새 이래를 금식했을 때 하나님이 그 세대 가운데 일어난 일들을 환상으로 보여주는데 그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함께한 사람들은 보지 못합니다. 금식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신 일들을 보게 하는 영적인 많은 은사들이 경험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상을 보고 계시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영적인 놀라운 일들이 기도하는 자에게 누리질 것이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날마다 때마다 놀라운 영적인 은사와 작용들이 누려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